예, 아까 말씀드린 경동맥이 목동맥, 아... 예, 목경자를 써서 한문을 썼을 때 경동맥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요. 여기 한번 눌러보라서 지그시 눌러봤는데 사실 손끝에 이게 딱 잘 뛰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손끝에 느껴지면 동맥이 되게 굵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막히는 건가요? 그렇지. 네. 그 경동맥이 막히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동맥경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동맥경화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동맥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동맥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가 끼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죽종이라 그럽니다. 이 죽종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면 동맥 직경에 약 60%나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적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그 찌꺼기 중에 일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찌꺼기 주위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그 혈전이 뇌로 흘러들어가서 뇌졸중이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겨울처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동맥이라든가 혈관이 쭈그러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의하면은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 심장 뇌혈관 질환이 약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혈관은 차가우면은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수축하고 또 경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탄력성도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혈관의 압력이 증가가 되고 또 피의 혈류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그 뇌졸중이라든가 협심증 이런 심뇌혈관 질환도 증가가 되고 또 동맥류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그 동맥의 압력이 증가돼서 파열 위험성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그럴 병이죠. 아, 그럼 전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한다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하면서 혈관을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거든요.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혈관 건강에? 좋죠. 그러니까 그 나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그게 좋다 나쁘다 그래야지 되지. 네. 모든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나이 7, 80 넘으시고 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 자, 지금부터 그러면 동맥류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고 동맥류가 딱 걸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까? 네, 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 혈관 직경이 약 1.5배 이상 부풀어 오른 경우를 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맥류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과다한 음주, 흡연 이런 것을 통해서 혈관벽이 손상을 받게 되고 약해지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물론 노화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화인 경우도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혈관의 정상적인 조직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명 중에 3명이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예, 일단 이 동맥류는 직접 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지다 보면 풍선처럼 펑 하고 터지게 되죠. 이와 같이 터지게 되면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10명의 환자 중에 3명 정도는 사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